최종수단 네 번째 임무입니다. 클리어 보상은 중급 훈련자로 500개가 주어지고 한정 드랍으로 JS-05, TMP-PE6, HK-23이 나옵니다. 이번 임무는 에이전트를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. 주변에 적들이 원형으로 둘러싸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에이전트를 잡을 수 있으면 됩니다. 여기서 나오는 에이전트는 공격력이 살짝 약화되었지만 보스러쉬가 추가되었습니다. 일단 공격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샴망으로도 뚫어낼 수 있어요. 그리고 에이전트의 특유의 매직 때문에 4개부가 활약하기 좋습니다. 일단 체력이 어느정도 빠지면 먼저 스케어크로우를 소환하고요. 그 다음에 엑서큐소나가 나옵니다. 보스를 잡을 때마다 고음악을 흡수합니다. 왜 마탄 어디로 발사하는 거야? 요정은 화력을 가장 많이 올려주는 포격 요정이 가장 좋습니다. 이번에는 헌터가 나옵니다. 이제 더 이상 소환할 보스는 없습니다. 아마 에이전트의 피가 절반 정도 남았을 겁니다. KSG가 과연 버텨줄 수 있을까요? 에이전트가 파워업했습니다. 과연 버티지 못했어. 공조 열쇠. 고주인様を邪魔するようなゴミどもは私が排除いたします。実に笑えない状況。고주인様を邪魔するようなゴミどもは、こんな虫。あらゆる状況で使える武器。そう、それが私だ。FNP